네, 아 요새 휴가철이라 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휴가 가는데 저는 식물방에서 놀고 있습니다. 아, 예, 이렇게 있는데 오늘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식물은 요거, 아, 저기 녹아가지고 응급처치해서 요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얘들이 모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벌부가 물러가지고 응급처치해서 지금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뭔지 아시죠? 예. 그리고 오늘 본격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를 설명을 하는데 요게 알보 다 아시죠? 초록이 알보. 여기 문이 조금 들어가 있어요. 조금 들어가 있는데 얘가 나오다가 얘가 또 나오니까 컷, 컷. 이파리가 자꾸 커지는 거. 다른 식물 뭐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좀 줄여야 되죠. 근데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해서 무늬가 개선됐습니다. 무늬가 개선된 거는 뭐 제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서 했겠죠. 예, 유튜브니까 아무래도 불특정 다수라서 제가 어떤 걸 갖다가 실험을 해서 나왔다 하더라도 공개할 수가 없는 이유가 혹시 제가 했던 거하고 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힘든데 일단 이파리 무늬를 개선을 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려면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된다. 네,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주 7일 중에서 여덟, 아홉 장 넘어가면은 맨 밑에 있는 여기에서 뭐 자른다 하더라도 새잎이 무늬가 제대로 발현되기가 힘들다. 많이 키우다가 보면은 경험상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경우냐면은 무늬도 잘안 나오고 그리고 뿌리가 잘 녹아요. 노화돼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 벌부가 밑에서 끌어올리는 물을 얘들이 원활하게 잘 소통을 줄기 쪽으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전달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대품으로 키워가지고 뭐 10장, 20장 뭐 이렇게 하는 경우 밑둥 벌부는 무늬가 잘안 나오더라.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옐몬인데 이파리가 여기가 녹았죠. 이거 포인트가 여긴데 녹는 경우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되면은 정상적으로 애들이 활동을 하니까 녹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어떤 경우냐면은 커팅 해서 번식을 시킬 때라든지 여러 경우 변동이 생기면은 애들이 몸살을 하더라고. 몸살을 할때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중 세팅으로 해가지고 예, 녹는 걸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원리는 이중 세팅을 왜 하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올린 게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